받아 먹으라.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.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이 잔을 마시라.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.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봉급하겠습니다. 한 번씩 나오셔서 성찬을 받겠습니다.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.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.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.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.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책임지시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? 때로는 저를 아들처럼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세 분 잠깐 꽃다발 여기 안에 네, 아,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? 노란색은 뭐라 좋아하세요? 네, 우리 박수로 우리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할 거예요. 자, 하나 둘 셋 해피 마더스데이.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귀한 우리 에버스트 은혜교회 어머니들, 우리 유희주 집사님, 강명호 집사님, 우리 유정교 집사님,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 천사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천사같은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이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실천의 삶이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내가 더욱 떳떳하여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세상이 요구하는 희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
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,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그런 어머니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.